자, 이것도 오리지널로 저희 둘 먼저 의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예. 이거 판 깔아주고 빠진 거 아닌가?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은지가 부탁을 한 거야. 비건이한테. 아니, 갑자기 주말 갑자기 오늘 갑자기 우리 둘이 만나는데 갑자기 은지를 왜 불러? 그래. 근데 갑자기 회사 호출이다. 나 갈게 하고 빠졌어. 빠지자마자 갑자기 나 너 좋아했었다. 바로 공격. 이거는 세팅을 깐 거지. 야, 너 아직도 철이 맞나? 야, 그러면은 한번 잘해줘.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비건 씨는? 전 설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너랑 만난다니까 자기도 너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사실 저는 나 너 좋아했었다. 대학 다니는 내내 진짜 좋아했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 내가 진짜 좋아했더라도 다시 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건 우리 남자 입장이야. 왜냐면 나는 안 할 것 같거든. 아니 뭐 사실 감정이 조금 있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아. 굳이 이 말을 왜 안 할 것 같아? 감정이 그러네? 없으면. 자, 동창의 고백님께는 죄송하지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뭐가요? 끝났습니다. 이거는 미련이 없을 때니까 말을 하는 거죠. 아, 진짜로? 끝났어요. 진짜? 그 왜 약간 그런 노래 나의 첫사랑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끝났다. 왜냐면 미련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얘기를 절대 못하죠.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이 절대 있으면 못하는 거죠. 오히려 폭스를 했겠네. 그쵸, 오히려 폭스란 좋아하는 마음을 티내지 않고 폭스를 냈겠죠. 근데 근데 이제는 정말 내가 이거를 꼭 말하고 싶었다. 널 이 정도로 좋아했었다. 이건 나의 청춘의 어떤 마무리다. 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너랑 그렇게 추억을 나는 게 좋았다라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랬었다라는. 괜찮아요. 머리 많이 아파 보이는데. 나 지금 띵해요. 진짜 띵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고백 한번 못 해본 게 너무 마음에 남아서 말하고 털어버린 것 같은데. 조경구님이 설레발입니다. 미련이 없을 때 말할 수 있죠. 말할 때 말이 맞잖아. 손선희 씨가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랍니다. 김치국 노노 제발. 뭐야? 최유리 씨는 노음이 이렇게. 우리는 그냥 바본가 봐. 이게 좀 의견이 남녀 의견이 좀 갈리는데 4047님은 후회하지 말고 직진해보세요. 8820님은 과거는 과거인데 굳이 지금 꺼냈다? 이거 마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우리 의견이에요. 그쵸, 의견이죠. 이분 남자야. 8820님.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련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친구 있을 때 얘기해도 되잖아. 그럼 왜 갑자기 친구 가자마자 그 타이밍에 바로 다음 대사가 이걸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친구 있을 때 얘기하지 않은 거는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러죠? 그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쪽팔려가지고 내가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얘를 좋아한 게 약간의 쪽팔림이 있었던 거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명쾌한데? 이거 명쾌하지 않아? 얘가 명쾌한데? 진짜 그랬을 것만 같아. 네. 내가 너 따위를 좋아했었다 이걸 얘기하기가 좀 그랬던 거야. 친구들한테 소문나기 싫은 거야. 소문나니까.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근데 말은 해야겠어. 왜냐면 내가 많이 좋아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